한 선수가 경기 중에 신발을 밖으로 던지고 맨발로 경기장을 빠져나갑니다.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2018 시티 오픈 2라운드 루빈과 이스너의 경기. 이스너가 드롭샷을 시도하는데 루빈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뛰어가 앵글샷으로 마무리 짓습니다. Oh my goodness. 이런 멋진 샷은 한번더 봐야죠. Well, that was extraordinary. No one saw that coming. And definitely not Isner. 그런데 이 슬라이딩 샷이 원인이었을까요? 우픈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. 루비는 망가진 신발을 관중 속으로 던지고 터벅터벅 걸어나가며 해프닝은 마무리됩니다. 아, 참고로 결과는 2대0으로 루빈이 승리했죠. 그래도 다행히 승리는 가져갔군요.